쓰러진 남편 병간호했다가 유산 한 푼 못 받게 됐어요. 아, 이게 뭐지? 아니 병간호를 했으면 유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게요. 못 받게 됐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? 그래서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고요. 딸 역할은 예인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. 네.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. 사연 속으로 끄구! 남편과 사별한 후에 저에게 두 번째 사랑이 찾아왔습니다. 혼인 신고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고 그렇게 10년간 함께했어요.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얼마 전부터 저희 남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. 여보, 내가 갑자기 아파서 미안해. 우리 참 지난 시간 10년을 돌이켜보니까 참 행복했네. 아유, 그래, 약한 소리 하지 말아요. 당신 아픈 거 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자기 그 백대 명산 오르는 거 같이 올라요. 그 시절 참 좋았어. 예. 막걸리도 좀 먹고. 그래요, 다른 거 다 몰라도 당신한테 혼인신고 이거 못한 게 참 영 마음에 걸리네. 아유, 자식들이 놀랄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. 당신 마음 다 알아요. 당신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잖요. 그까 혼인신고서는 그냥 종이조각일 뿐이에요. 아무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. 그렇게 남편 곁에서 극진한 간호를 했지만 남편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제 곁을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반전이 생겼습니다. 10년간 코빼기도 안 보이던 남편의 자녀가 유산을 몽땅 가져가겠다며 나타난 겁니다. 아줌마, 나 아줌마한테 관심 없고 우리 아빠 유산이나 줘요. 난 그거 받으러 왔으니까. 뭐? 아줌마? 참, 그런데 아줌마다 10년간 아빠한테 연락 한 번 안 하더니 유산 받으러 나타난 거야?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쩜 그럴 수 있니 너? 아줌마가 우리 엄마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? 어머머. 우리 아빠랑 혼인신고 한 적도 없다면서요? 아줌마한테는 유산이 한 푼도 안 떨어지던 그 모르셨어요? 뭐? 내가 유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? 아이,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아빠 죽기 전까지 아줌마 간호했죠. 그렇지. 아줌마 그 행동 때문에 아빠 재산은 10원도 못 가져가는 거. 그것도 몰랐어요, 아줌마? 자꾸 아줌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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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는 아줌마 기분 나빠. 뭐, 내가 남편 병간호해서 재산을 못 나눠 가진다고? 그게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이야? 전 그저 병든 남편을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을 뿐인데 그런 제 행동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한 푼도 못 나눠받는다고요? 이게 정녕 사실입니까? 누가 저한테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.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이거는? 아,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네. 병간호를 했는데, 오히려 받아야 될 텐데 재산 분할을 못 받는다?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? 에이, 인생의 황혼기에 두 번째 사랑을 찾은 그 부부의 얘기입니다. 네.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10년에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. 장성한 아이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를 생각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식만 올렸습니다. 그래서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요. 남편 A씨에게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이 아들과는 오랜 시간 동안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였다고 합니다. 아,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까 한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어요. 사실혼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네.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동대문에서 함께 옷장사를 하면서 재산을 불렸는데요. 자, 두 사람 대단합니다, 정말. 시가 20억 원 상당의 동대문 점포와 또 구매 당시에 시가 30억 원 상당이었던 강남 대치동 아파트. 이게 부동산 모두 남편 A씨 명의였다고 합니다. 야, 이제 이렇게 재산을 모았으니까 쓸 일만 남았는데 남편에게 뜻밖의 일이 생긴 거네요. 네. 네. 남편 A씨가 느닷없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게 된 겁니다. 아내 B씨는 밤낮없이 간호를 했는데요. 하늘이 무심하게도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. 근데 어디서 이 소식을 들었는지 전처와 아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예요. 이들은 B 씨에게 남편 명의의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. 10년간 연락 한 번은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달라고 그러면 이거 줘야 되는 거예요? 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. 요즘에 이렇게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고 있어요. 특히 재혼하신 분들은 이제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시는데요. 네네. 만약에 혼인신고 했으면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 자녀보다 1.5배 더 갚고요. 네. 아. 만약에 자녀가 불효자고 이 아내가 극진히 간병을 했으면 더 받을 수 있어요. 기여분대로. 그렇죠, 기여. 근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. 어떡해.
우리 법과 판례가 확고해요. 혼인 신고 안 하면은 예, 법에 의해서 이 한 푼도 못 봐서 정말 억울할 수 있겠죠. 굉장히 네. 이런 상담 많은데 그래도 제가 많은 분들이 오시면 물어봐요. 아, 그래도 도리상 네. 자녀가 좀 나눠주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렇죠. 대부분의 경우는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요? 제가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얼마를 받으셨어요? 수십억 자산가였거든요. 네. 근데 그 아들한테 100만 원 받았대요. 어떡해. 이거 뭐야? 그게 뭐냐? 빨리 나가라고 이사비 쪽으로 주는 거예요. 이렇게 참 냉정하니까 여러분 꼭 혼인신고 하시고.